나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난 충청남도 부여에서 부여읍에서 약 30리 떨어진 시골에 농촌에서 자라서 미국에 간 사람인데, 내가 자나깨나 늘 자랑스러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음 놓고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자랑할게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자랑합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역사를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는 걸 자랑스럽게 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설교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 거니? 역사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탄생부터 말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국회가 형성되고 5월 30일 날 첫 국회가 열릴 때에 이 박사가 사회를 보고 예, 회의를 집회를 대한민국 탄생의 직전이요. 국회가 열렸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를 불러냈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나가지고 대한민국 탄생 첫 발자국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문서 성남에 있는 대한민국 문서고 대한민국 문서 제1번지가 이윤영 목사의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기도문이 우리나라 국가 문서 제1번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이 됐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의 건국 이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두철미한 반공이. 두 번째, 친미애교. 우리는 미국과 유대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친미애교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건국한 것이 세 번째 본교님의 큰 세 기둥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우리 국민이 이 박사의 건국 정신을 제대로 받들고 떠받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벌벌을 받고 있는 벌은 우리 인간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금 우리가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박사의 정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박사를 끌어내렸고 이 박사를 동상 하나 없고 기념관 하나 없는 이 나라가 1948년 8월 10일 건국 기념일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건국기념일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48년 8월 10일 건국기념일을 지킨 일이 없습니다. 광복절만 지켰어요. 광복절. 45년 광복절. 이건 하나님 앞에 된 죄입니다. 그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시는데, 아, 내가 내 몸이 우주라고 하면요. 내 몸이 우주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존재는요, 내 몸뚱이가 우주라고, 지구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존재는요, 엄지손가락에 손톱만 뺏게 안 해요, 대한민국. 이렇게 적은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력을 다 합해도 한국을 못 따라옵니다. EU, 불합화 연맹, 연방. 15개 불합화 6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해도 대한민국을 못 따라옵니다. 미국보다 앞선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 뭐, 제철이요, 뭐, 원자력, 무슨, 조선산업, 무슨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이 26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인데도 그걸 제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이상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가 우리가 왜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앞에서 한미 동맹이라고 했죠. 한미 동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가장 지구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쪽에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소련이 있고, 동쪽에 일본이 없고,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강대국 사이에서 시달렸어요. 그러면 된 우리나라 잘 살고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죠? 하나님 덕분이죠. 아, 네. 그런데 그때 한미 동맹이 성립됐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이 절대로 필요해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입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살아날 수 없는데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은 친미 의견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인데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끌어안았어요. 한미동맹. 형님, 제 얼굴 좀 지켜주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의 운명을 지키십니다. 아멘. 미국이 생각할 때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개념과 가치는 천지차예요. 그때는 우리가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을 끌어안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나 너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떠나지 마. 근데 2020년 내가 머리가 나쁘면 내가 날짜를 기억해요. 2020년 4월 7일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주의자들이 미국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미국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어요. 4월 10일 날, 3일 후에 4월 10일 날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서 미국 해병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남성으로 지정된 노래를 불러 해병대가.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영어가 아니고 아리랑을 불러요. 아리랑을. 해병대 군함대가 아리랑 나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하네. 나는 그 노래를 듣고 울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떠버릴 수도 없고 한국은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노래.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하네. 만약에 우리가 미국 손을 던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세력에 금방 밥이 됩니다.
주위에 무지무지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한미 동맹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탄의 세력이나 딥스테이트가 손대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 것이 딱 답이 두 개가 살아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요. 이 덕분에 우리나라를 건재합니다. 건재하는데 우리가 이게 시달리면서 이런 애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산업을 끝나는 게 아니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이느냐? 2020년 날짜를 기억하세요. 메모할 사람은 메모하라고.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만장일치로 채택이 됩니다. 그 내용 네 가지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다. 상해 임시정부 안철수. 대한민국 해방이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쟁 결과입니까? 미국이 태평양전의 승리한 결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국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죽으나 사나 한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네 가지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빨갱이 된 저를 믿겨라 이렇게요. 너들은 동맹관계 유지할 수가 없어. 아무리 좌파가 설쳐도 너들은 우리 동맹 상대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를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다. 결의문 내용에. 그러면 빨갱이들 저리 빗겨라 이겁니다. 아프리카우는 저리 가야돼. 우리는 이 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이 호흡을 쓰고 미국 같이 나갈 때는 이 네 가지 가치관이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어느 것이요? 빨갱이 따라가야 돼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딥스테이트에 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사탄의 세력, 딥스테이트의 지원이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면은 다 암살됐어요.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하고, 딥스테이트가 암살하고, 링컨 대통령도 딥스테이트가 암살했어요. 링컨 대통령도 암살했는데 다행히 살아났죠. 총을 맞았지만 살았죠. 이것을 얘기할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역사의 변명은 호물선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각으로 꺾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각으로 꺾는 역사가 딱 한 번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생깁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상대한 전쟁입니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였어요. 미국의 복덕방들은 집안채 바르면 6%의 커미션을 먹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바르면 6만 불의 커미션을 먹어요. 딱 부자가 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부터 부동산 일을 할 때에 그 부동산 고객이 누구냐, 억만장자들인데 억만장자들이 한 건당 몇십억, 몇백억짜리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만 처리하면 무지무지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를 봤어요. 트럼프도 아버지 따라서 그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그 고객이 우리 같은 서민이 아니고 억만장자들이요. 그 누구냐? 딥스테이트 회원들이요. 사천의 회원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사탄의 세력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자랐는데 너무나 그 세상을 잘 아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딥스테이트 세계 본부가 있습니다. 세계 본부. 영국의 왕실, 로마의 바티칸 궁전, 미국의 록펠레 재단, 이 세 군데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탄의 세력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내가 집을 사는데, 7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도 나 20만 불 밖에 없어요. 50만 불을 꿔야 되죠. 은행에서 꿔야 되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느 은행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뭐요? 연방준비은행이요. FRD요. FRD. 연방준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은행 준비은행은 미국의 은행이 아니에요. 딥스테이트의 은행이에요. 금이 있어야 돈을 찍어내는데 금 없이 그냥 무조건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고 돈이 50만 불짜리 집이 돈이 집을 사는 필요한 사람은 50만 불짜리 50만 불 화폐를 종이다 찍어내가지고 거기서 무지무지 이자를 뽑아먹어요. 백기미 짱가지고 미국 국민의 피를 쭉쭉 빨아먹은 것이 딥스테이트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가난한 국가에다 화폐를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이자를 뽑아먹는 것이 딥스테이트인데 이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2012년까지 민주당 당원이에요. 당원인데 공화당으로 전환하고서 마음을 얻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저놈들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파악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다. 한 가지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딥스테이 사탄의 세력을 내가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어떻게 되냐. 딥스테이 마음이 드는 일을 다 합니다. 비율을 다 맞춰요. 대통령까지 됩니다. 도고서 되자마자 총구리를 거꾸로 돌립니다. 너희 새끼들 죽어 이제부터. 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탄에 대한 전쟁이 첫날이 그날입니다. 네. 지금 내 불법 선거로 물려놨지만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국의 운명은 연동되어 있다. 영어로 싱크로나이즈되어 있다. 이렇게. 미국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은 싱크로나이즈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년 2024년 11월 달에 미국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이 뜻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정책적으로 비친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소개를 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일본의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46개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해외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미군이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약 5만 명이 있어요. 독일에 한 3만 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영국, 이태리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저런 나라도 해군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해외 군사 기지 본부가 오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플인데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설쳐도 미국이 수트 입은 방 빼려고 그 짓을 안 해요. 먼 안목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니 일본 아베 수상이 트럼프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냥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어요. 7개. 7개 있는데 야 하나도 일본 방위를 임무를 띈 나라 국가가 없습니다. 전부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에 바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이 됩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의하니까 트럼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베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재임 기간 오버래핑이 짧아요. 그때 이루어진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니? 미국이 한반도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 대통령, 박 대통령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회에서 언론에서 트럼프 욕하고 삿대질하고 너무 지독하다. 동맹국인데 우리 사정 좀 봐줘야지. 저렇게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건 기록이 없습니다. 외교 문서에도 없어요. 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난 CIA 직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박 대통령, 오프 더 레코드, 어느 문서에도 기록이 남기지 마. 외교 문서에도 됩니다. 내가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줘. 내가 입장이 곤란해. 어떡해요? 앞으로는 방위산업을 한국이 주도하게 해주면 돼.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기를 전 세계가 한국이 살라고 나한테 줄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살라고.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 말해요. 남북 통일, 내가 집권하는 동안 남북 통일 꼭 해줘. 어떻게요?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나는 북한 땅에서 피냄새 맡고 싶지 않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국 통일이 돼. 어떻게 이렇게. 존 볼턴이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한반도 전략은 북한은 미리타리 옵션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쳐부시고 통일하자. 핵 문제도 해결하고 독일이 독재도 청산도 하자. 아주 좋은 얘기. 트럼프 해고했습니다. 존 발톤 해고. 난 그때는 글을 써가지고 한국 카톡에 쫙 그랬습니다. 존 볼턴의 한반도 전략은 100점 만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은 내가 125점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북한 땅에 피를 흘리면 안 돼. 김정일 참시작 때는 안 해. 앞으로 한국 통일이 되면은 북한은 공산주의 청산하라 노동당 해체하라 이런 뭐 한마디 안 해줄 때 다 통일이 되게 돼 있어. 앞으로 북한에다가 공장을 무지무지하게 질 거야. 지면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는 소비재 상품 지금은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뒤집고 있어요. 앞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도록 할게. 중국산 안 사. 그것이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한반도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김정은 죽이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북한은 남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LA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요?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1인 독재? 인권? 맞아요. 인간은 틀렸어! 왜 틀렸어? 그게 아니야. 배고픈 배야. 배고픈 배가 인권. 1인 독재면 더 심각하게 배고픈 배야. 미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식량이 들어가 그럼 북한은 뒤집어져 하나씩 전쟁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점령군이 되지만 평화적으로 북한을 해방하면 미국은 해방군이 되는 구세주가 된다. 이것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한반도 전략인데 이 약속을 누구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국민이 우리나라를 빨개이 이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해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얘기를 끝낼게요.
우리나라가 말하기를 G7이 된다, 앞으로 G7이 된다, 아, G5가 된다 그러는데 아직은 최근에 발표되니까 연기가 보니까 모든 것을 종합했는데 우리나라 국력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금년 초에 종전선언이라는 게 있었죠? 종전선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 빨갱이들은 막 종전선언 허장 그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대하고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왜 그랬어요? 종전선언하면 왜 싫어요? 미국은 철수할까 봐서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가들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북한에다 비공식 전해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고 종전선언이 그렇게 좋냐? 갑시다 북한이 그래. 나도 노력해볼게 하면 우리 토의를 하자. 아, 좋다. 아이, 미국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건이 있다. 조건.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이 전환이 종전선언이요. 휴전협정이 살아있고서 종전선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휴전협정이 없어지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니야. 한국은 종전선언이라고 떠들 권리가 하나도 없어. 상대국이 아닌데 휴전한 일이 없거든 한국은.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우리나라가 모순에 빠져. 이론적으로 모순에 빠져요. 북한은 뭐 휴전한 일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하면 안 되죠. 미국도 북한하고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된다고 해서 천만해요. 미국은 참전 16개국의 하나일 뿐이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니에요. 누구냐?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참전국 16개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으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조건을 들어달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북핵 폐기해라. 그리고 남한 적화통일 야망을 버려라. 그 세 번째,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적대관계 해소가 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적대관계 해소가 되면은 북한은 원수 나라가 아니야.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미국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돼. 대한민국 헌법의 3조는 북한도 한국 땅이야. 그러면은 종전선언이 된 이후에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임무로 전환이 돼야 돼. 그럼 현재 병력 가지고는 안 돼. 배로 증강해야 돼. 철수는 무슨 철수야. 배로 증강해야 된대. 북한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북한의 미군 주둔하는 것은 김정은이하고 2018년인가 싱가포르에 달면 몇 년이야? 2018년이죠. 2018년 6월 12일날. 12일날 합의사항 4개 중에 들어가 있어요. 북한 땅에 6.25 사변 때 전사한 미군 병사의 뼈가 7,000두가 붙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북한 땅에 못 맺혀. 소뼈 따고 말뼈 따고 해놓고 미군 뼈 따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가서야지 우리가 주둔해야 된다. 합의를 봤어요. 그걸 근거로 북한 땅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돼요.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은 이 그리고 다음에 북한이 이 조건을 수락하면은 우리가 세우고 있는 북한 경제 개발에 즉시 시행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논리적으로 미군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꼬리를 완전히 내려줘서 남한이나 북한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다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가 왜 하는 거니? 미국이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어. 앞으로 통일한다는 얘기. 아멘. 북한 통일? 전쟁하자고 통일할 수 있는 전략이 주로 법원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신다. 아멘.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아멘. 남북 문제도 주관하신다. 아멘. 빨갱이들이 아무리 설쳐도 한미 동맹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을 마치 시간이 되니까 말을 마칩니다. 이승만 박사가 건국할 때에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이승만에게 건국 이념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라고 뭐 교회에서는 우리가 간섭 안 해도 돼. 그건 우리는 그냥 역시 영혼 구원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 되지. 말이 안 됐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던 일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는 나라가 잘못됐을 때, 인간 역사가 잘못됐을 때 후리게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틈만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좌파 세력과 싸우는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건국하는데 교회가 최일선에 나오는 최일선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